안녕하세요. 기능과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과연 몇 시간을 자는 게 건강한 수면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에서 5세 정도는 10에서 13시간, 티네이저들은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7시간에서 8시간을 주무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기를 수면이 부족한 경우는 보통의 어른들은 6시간 이하, 어르신들은 5시간에서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잠을 많이 잔다고 무조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9시간 이상을 자는 경우를 프롤롱드 슬립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경우에 오히려 사망률이나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메타볼릭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면 시간에 따라서 BMI랑 그다음에 이제 모태어티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자료고 왼쪽에 보이는 건 여자분들 자료, 오른쪽은 남자분들 자료예요. 보시면 7시간일 때 BMI가 제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이상을 자거나 7시간 전을 자면 BMI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BM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대사성 상태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높아지면 그런 대사성 질환들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7시간일 때가 제일 우리 몸의 최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7시간보다 많아지면 그 밑에 보이는 하저드 레이쇼를 보면 사망률 자체가 더 증가된다고 됐어요. 적절한 수면은 7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 나는 이제 한 5시간만 자도 거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헌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건강하고 사망률도 좀 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여러 가지 환경상 그럴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한 5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자고 한 번에 몰아서 한 10시간씩 그렇게 자면 되지 않을까요? 평균 내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기 전에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슬립 뎁트라고 잠빚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잖아요.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에 갚든 차곡차곡 갚든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잔빚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잔빚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쉬는 날이나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날, 그런 날 2시간 이상 길게 주무시거나 평소보다, 아니면 낮잠을 2시간 이상 꼭 주무셔야지 그래도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잔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잔빚을 보충을 해도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잔빚을 없게 하는 것이 최대 해결책이에요. 저희 이 채널을 쭉 같이 보시면서 지금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셔서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낮잠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또 제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최소한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무시는 거, 9시간, 10시간 주무시는 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